제가 집도를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헌장님이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 바로 가이드라는 그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이 이게 가이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로봇처럼 로봇팔처럼 이렇게 돌리면 하면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김종엽 원장입니다. 김종엽 원장이 만난 사람들 오늘 첫 편으로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오바이오텍의 대표 이사이신 허영구 원장님 모셨습니다. 허영구 원장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영구 원장님께서 지난 10월 13일 날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있었던 네오바이오텍 월드 심포지엄이라는 행사에 셀프로 임플란트를 심으셨어요. 호응이 있고 또 놀라움 때문에 치과 관련 종사자들이 요즘 그 문제로 아주 핫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허 원장님 그 행사 직후에 뭐 질문 네. 받고 그러신 거 없으세요? 임플란트 직접 제가 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 1300명의 그 치과사들이 보면서 많이 놀라워 했는데요. 많은 질문도 있었죠. 뭐, 언제 그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느냐. 그리고 뭐, 임플란트 드릴링 할 때, 많이 아팠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수술에 제가 집도를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허 원장님이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강의를 끝내자마자 강연장으로 오셔가지고 환자로 딱 나타나는 그거를 이제 쇼킹하게 만들려고. 제가 환자로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그리고 이틀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했는데요. 하늘만 보고 이거 네. 쉬우면 내가 할까 한마디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아 이게 물론 이제 상악동이 가장 어려운 수술이고 근데 제가 엑스레이를 보니까 뼈는 어느 정도 있어요. 이제 많은 청중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좀 너무 식상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재미없어 할 것 같았어요. 만약에 쉬운 케이스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얼마나 놀랬다고요? 왜냐면 이제 그 바로 가이드라는 그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이 이게 가이드를 해줄 거기 때문에 한번 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통 이 거울을 보면서 뭘 잘합니다. 거울 보면서 직접 머리도 자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예. 네. 제가 제 머리도 지금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수술 중에 물어봤던 거 기억나세요? 내 상악동 뚫을 때 기분은 어떨까요? 하고 물어봤었는데 드릴링 할 때랑 그 상악동 뚫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뭐 아프지는 전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 상악동 내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뻥 뚫리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탁 들어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가이드를 쓰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사실 저도 이 그 라이브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내가 했던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전 세계 한 번도 없었던 거를 하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떨리기도 했고 사실 아프면 어떡하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수술 중에 또 한 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토크렌치가 안 맞아가지고 원장님 하시다가 제가 봐드리고 한 게 있었는데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마지막에 조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토크렌치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 렌치 드라이버를 딱 꼈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김 원장님이 그럼 제가 해볼까요? 네, 그냥 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시죠? 그래서 IT 타입 아니냐? 다른 그 드라이버를 가져왔다. 그 제대로 끼고 임플란트를 잘 심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네, 임플란트가 이제 종류별로 연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연결 구조에 딱 맞는 기구를 써야 되거든요. 두 종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만약에 바로 가이드가 없었다면 혼자 할 생각은 못 하셨겠죠? 혼자 아무것도 없이 심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사실 제가 최초로 그거를 한 건데 결과가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바로 옆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네. 바로 가이드 시스템이 이전의 디지털 시스템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그것도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그 디지털 가이드는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 환자분이 원하고 의사가 원할 때 가장 정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심을 수 있는 가이드는
임플란트 심을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저도 한 두 달째 지금 쓰고 네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네. 한 가지는 내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임플란트 심는 게 많이 쉬워졌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환자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 없이 한다 했을 때 30분이 걸린다면 가이드를 가지고 했을 때 한 10분에서 5분 정도로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도 의사를 위해서도 네. 여러 가지로 꼭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임시치아 만들어 가지고 끼셨잖아요. 스캔 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으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서 이게 고전력이 좋으면 한번 우리가 치아를 바로 올려보자. 심었을 때 고전력이 굉장히 좋았고 김정 선생님이 바로 그 인트라오랄 스캐너로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우리가 임시치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 끝나자마자 한 30분 후에 바로 치아를 올렸는데 이걸 바로 끼고 나서 음식을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 해피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너무 딱딱한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요. 예, 꼭 수술은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 위엔이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네. 거를 먹으면 임플란트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조심하면서 뼈가 굳는 동안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나중에는 괜찮지만 지금은 이제 2-3주 됐는데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전혀 아프지 않고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수술을 해드렸으면 한번 만나서 맛있는 걸 얻어먹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사드려야죠. 왜냐면은 그 김정 선생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제가 어찌 감히 수술을 하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 저도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네.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한 게 굉장히 영광이고 그거를 스스로 하는 용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참 경의를 표합니다. 네, 그 아니 그 바로 가야 돼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저는 아직 빠진 네. 이가 없어가지고 제의는 제가 다른 분한테 가서 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번에 그 전 세계 치과사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가 이런 신기술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냈고 많은 전 세계 치과사들이 놀란 부분에서 한국의 임플란트의 그 기술들이 얼마나 이제 앞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좋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 네오바이오텍 계속 네오 하세요.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악수를. 감사합니다. 네.